헬로. 오늘은 이카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바이바이. 카메라 왔거든요. 티켓은 미리 형이 아침에 달리기 하면서 사왔습니다. 115솔 쿠스코에서 이카. 근데 여기 왜 태극기가 있냐? 괜히 좋네. 그리고 지금은 터미널세 내려가야 돼요. 볼리비아 때부터 페루까지 터미널세가 있네요. 버스 타기 전에 터미널세를 먼저 내고 버스를 타야 됩니다. 1.5솔. 버스 탑승 완료했고, 탑승하기 전에 배고파가지고 빨리 후다닥 햄버거 사먹고 버스 탑승 완료했습니다. 유튜버. 에이, 울 것 같아. 버스 타고 이카로 렛츠고. 지금 막 티켓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꽈트로. 꽈트로. 왜 티켓 갖고 어디 가셔? 제가 따라가 있습니다. 아, 지금 회사 가가지고 다시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형이 와서 샀거든요. 문제는 없을 겁니다. It's same, it's me, no problem. Yeah, yeah, see, see, see. Same bus. Same. See, see, see. No problem, excuse me. 좌석이 바뀌었네. Okay, see. Gracias. 좌석이 뭐 중복 결제가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좌석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버스는 같은 버스고. 바꿔준 데 가니까 바꿔준 데 또 사람이 앉아 있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어? 뭐야? 아, 이거 티켓 갖고 가서 바꿔준다는 것 같아, 또. 어, 이 아저씨 거. 우리는 저기 앉고. 제 번호에 앉아있던 아저씨 쫓겨났어요. 분명 이 숫자 28이었거든요? 이 아저씨도? 근데 지금 쫓겨났어.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관리자가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자리를 다시 재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앉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19시간 걸려서 이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길 한복판에 세워주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온도 34도. 오늘 최고 기온 36도까지 올라갑니다. 갑자기 너무 뜨거워졌어. 너무 더워. 일단은 집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마쳤고 한 일주일 만에 헬스장을 가려고 합니다. 몸이 찌뿌둥해서 안 되겠어. 야, 그나저나 날씨는 진짜 죽인다. 너무 덥다. 헬스장. 올라. 헬스장은 단촐합니다.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동네 헬스장 느낌. 프로틴도 많이 파네. 신타도 팔고 골든웨이도 팔고. 아. 1 건은 10입니다. 10. 올라. 올라. 3,600원. 운동은 끝으로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그러면 후다닥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씻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카의 분위기는 약간 동남아 같아요. 툭툭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뭔가 느낌적인 게 동남아 같습니다. 일단 밥 먹기 전에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리마 가는 버스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정류장으로 가보자고. 지금 페르버스 회사 왔는데 가격대는 천차만별입니다. 안 보이네. 등급에 따라서 28에서 45 사이 그렇게 있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버스 시간대 많으니까 저희 버스 탈 날에 와가지고 버스 티켓을 사러 갑니다. 미리 안 사도 된대요. 그럼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광장으로 왔는데 뭔가 시위하는 것 같아요. 밥 먹으러 왔는데 냄새 지겨. 이거 공짜입니다. 공짜로 미리 나와요, 국이. 와, 죽이네. 소고기 볶음밥. 여기서는 항상 감자를 넣어줘요. 감자가 싸니까 감자를 많이 넣어줘. 양은 많아 보이지만 다 감자라는 거. 뭐야, 감자가 3분의 2잖아. 야, 이거 단백질 30g도 안 되겠는데? 밥은 다 먹어서 쉬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 가서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오늘은 와카치나 호수라는 데가 있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거기 가는 투어를 예약해놨고 호수 지역까지 원래는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태워준다 해서 집주인 차 타고 갑니다. 친구. 네, 친구. 친구 looks really really bandit. 저 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크루즈 데 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사막이 있어요. 벌써부터 너무 더워. 오케이. 친구. 누레가. 놀다와. 놀다와. 놀다와 친구. 안녕 친구. 한국에 관심이 좀 안 와서 한국만 이것저것 알려줬더니 열심히 배워서 쓰려고 하네요. 그러면 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와카치나 호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처음 봅니다. 지금 투어를 시작하니까 가이드가 투어하는 사람들 데리고 입장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권 사는데 왔고요. 가격은 1인당 3.6솔입니다. 아, 오노? 올라 아메리코. 그러시아스. 3.6솔. 그러시아스. 티켓 찍고 들어오니 그냥 완전히 사막이네. 입구에서 조금 올라오면 버기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거든요. 버기가 주차를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버기를 주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 올라오시면 바로 버기를 탈 수 있습니다. 저희 버기 이거 안전벨트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멈춰가지고 사진 찍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한 칸씩 찍는 것 같아요. 사진 다 찍고 다시 갑니다. 샌드보드 타러 왔습니다. 그라시아스. 오. 오. 지르셨나요? 저 지를 것 같아요. 야 이거 좁다. 팔 넘는 게 큰 거야. 재밌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아, 내 다리, 내 다리 어떡해. 잠깐만. 여기서 멈춰버렸네. 가지긴 가지네. 제 일몰 질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또 다른 샌드보드 포인트 왔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 언제 올라와? 오. 오. 이제 제 차례. 여기 보드가 좀 작아가지고 저는 팔꿈치가 좀 쓸리긴 하거든요. 최대한 안 쓸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Yes. Vamos. 우후. 와. 장난 아니네. 왜 이렇게 초라하냐? 왜 이렇게 지푸라기 같냐? 냉동 참치. 올라오는 게 관건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 이게 발이 파이니까 더 힘들어. 특히나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파여요. 아유. 해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버기 타고 처음 입장 있던 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와우.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으로
와카치나 호수 뷰 위에서 보는 걸 끝으로 투어가 끝이 나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이 도시 없고 그냥 이 사막 한가운데 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박이다. 그러면 오아시스를 보는 걸 끝으로 이제 집 가서 밥 먹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